서든 아홉 명의 던자를 기억하십니까? 네! 안 되는 놈은 안 되나 보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그 야식 배달부 노래 들으면서 네네. 아주 그냥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김승희 씨를 생각하면서 머리가 다 솟았어요, 지금. 아, 너무 머리가 너무 지쳐서. 예. 그동안 기적의 목청킹에 관련해갖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기적의 목청킹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또 사실 오늘만 해도 도전자 여러분들이 다 나오실지도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 걱정되거든요. 100일 만에 목청껏 노래하는 즐거움을 찾겠다며 놀라운 변화를 약속한 9명의 우리 목청킹 도전자 여러분들. 과연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의 목청킹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노래하는 행복을 느끼고 싶다. 전도사 김성주. 음치 탈출을 꿈꾼다. 음치 트레이앱. 계속해서 최연수와 최고령 도전자입니다. 진유민 이덕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전자 김아경. 잃어버린 꿈을 찾고 싶다. 야식 배달부 김승희. 기적의 목청킹. 자, 아홉 명의 도전자 한 명의 나고자 없이 밝은 얼굴로 저러니 스타킹 스튜디오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몰라봤어요. 그래요. 오늘 어떻습니까? 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계신데. 제 옷 같지가 않고요. 예. 예, 좀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야. 이야. 너무 멋있어요. 저는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게요. 강호동. 내가 아직도 예전에 전도사로 보이나? 정말 전도사님 어떻게 되신 건지 과연 전도사님이 변화가 왔을까? 노래 실력은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좀 버릇은 없어요. 자, 오늘 말이죠. 중간 점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목청킹 첫 방송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네. 여러분 아주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아, 괴롭습니다. 예, 진지하죠?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 모습이 우리가 예. 200일 전도 아닙니다. 2년 전도 아니고요. 단 60일 전, 두 달 전입니다. 예. 근데 그렇죠? 글쎄, 두 달 만에 뭐 변화가 뭐 좀 있겠어요? 예.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만나도 두 달 만에 목소리가 바뀔 수 없는 겁니까?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준비됐습니까? 잠시만요. 떨려가지고요. 예. 호흡 한번 하고 갈게요.